됐어. 어, 오케이. 네, 오케이. 어, 저희는 사진부입니다. 저희도 네, 오늘 처음으로 방송 시작했고요. 맞아요, 처음으로 네. 만든 저희 사진 스트레이키드 사진부. 오늘 1일차인데 살짝 떨리는데 이제 오늘 1일차 방송 내용은 바로 네. 저희 찬이 형한테 셀카 방법, 셀카를 잘 찍는 방법을 전수해 주는 거예요. 셀카를 찍기 전에 네. 음식 사진들도 한번 찍는 방법을 음식 사진? 아 그러니까 오늘의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어, 제가 게스트 아니고요. 유기농 아이스크림과 케이크. 신사옥이 여기서 이제 먹기 전에 이제 또 이렇게 이쁜 음식들 사진이 찍겠죠? 맞아요. 찬이는 먹어요. 맞아요. 정말 안 찍어요. 저도 그랬어요. 기본 패턴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너무 어려운데? 그림자야 그림자야. 어, 이 굉장히 애매하네요. 그죠, 그림자 때문에. 우와. 어, 우와! 잘 찍었다. 우와. 진짜 잘 찍었는데요. 우와. 뭔가 그 음식 레시피북에 어. 있는 사진 그러니까. 같은. 그림자가 생길 때는 그림자 여기까지니까 여기를 선에 맞춰서 찍은 다음에 사진을 한번 이렇게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우와. 아주 깔끔하게. 오. 우와. 이런 식으로. 우와. 맞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한 그릇에 있는 거는, 한 그릇에 플레이팅 되어 있는 것은, 위에서 찍을수록 음식 사진이 더 이쁘게 나온다. 다만 그림자가 나올 때는, 알아서 하면 된다. 그림자가 나올 때는, 이렇게 그 상한선에 맞춰서 찍은 다음에, 그림자가 나오는 부분을 이렇게 싹 잘라주시면 됩니다. 아, 이거 플래시를 켜야 되나? 오늘의 메인이죠. 오늘 하우트 지금 허니팁 셀카 찍는 방법. 저희 셀 왕들 있다면 여기 제 셀망을 알려주세요. 셀망. 셀망. 그래 셀망. 셀망. 셀망 씨 한번 찍어보실래요, 그럼? 아, 알겠습니다. 상태가 어떤지 알아야 저희가 고쳐드릴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우와. 보여주는 게 내게 쑥스러울 줄 몰랐어. 아, 제 딴 데 봐줄 수 있어요? 네네네. 오 마이 갓. 이거 어떡해. 멸치를 찍고 계세요. 찍었어요. 아 진짜요? 아 모르겠다. 보여주시죠. 너무 정면으로 가면 안 돼. 네, 이게 이렇게 네, 얼굴이 빡 나오잖아요. 얼굴이 너무 부각이 돼서 얼굴이 너무 이렇게 그렇게 부각돼서 보일 수도 있어요. 아 진짜? 네. 각도를 찾아야 되는데 저는 살짝 이 화면 끝에 이렇게 얼굴을 살짝 걸쳐주거든요. 이렇게 너무 정면으로 가면은 안 이쁘더라고요 저는. 오 그런 방법도 있구나. 이렇게만 들고 아 네 이거를 이렇게 들고 이런 느낌으로. 어 잘생겼다. 반만 나오니까 잘생겼어요? 반만 나오니까 잘생겼어요? 아니 그러니까 각도가 형한테 어울리는 각도라는 거. 어 리노 형이 들어서 찬이 형을 한번 찍어주는 거. 어 예스. 각도 찾아주는 거. 네. 우와 신기하다. 저 그냥 가만히 있을게요. 네 가만히 있으세요. 아니 가만히 있는다면서 해. 가만히 있는 거잖아 지금. 가만히 있잖아. 왜 고기가 따라 내려가요? 아 왜? 아, 가만히 있으세요. 미안해. 오케이 가만히 있을게 미안해. 아 눈은 여기 봐야 아니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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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칸 귀엽네요. 아니면은 동영상이 전 더 좋더라고요. 아 동영상 아픈데 좋지. 우리 셋이 동영상 한번 찍어볼까요, 그럼? 네. 네. 우와, 세 명 다 고양이. 팔 긴 사람. 그래서 시작. 하. 오, 이렇게 해서 이제. 네. 이런 느낌으로 동영상을 찍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찍다가 아 별로네. 나중에 올려주면은 좋아하겠다. 일단 제 팁은 동영상을 찍어서 여러 각도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완전 그냥 완전 생얼은 좀 부담스럽다 싶으면 이제 뭐 귀여운 필터를 씌우든 뭐 이렇게 해서
하면은 꿀팁! 오케이. 또 다른 꿀팁이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각도마다 또는 필터마다 이게 달라져요. 자기한테 잘 어울리는 그런 이 얼굴 각도나 눈을 감아서 이렇게 귀엽게 찍는다든지 뭐 한쪽만 윙크한다든지 그런 이제 셀카용 표정? 그런 것도 많이 이제 하다 보니까 많이 생기더라고요. 딱 한마디로 딱 끝내드릴게요. 아, 네. 많이 찍으세요. 많이 찍으시면 됩니다. 많이 찍으면 돼요. 한 100장 찍으면 그게 한 장 맞아요. 맞아요. 아, 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였고, 여러분, 저희는 앞으로, 네, 항상 예쁜 사진들이랑 이렇게 보는 남들 더 자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빠이빠이. 네, 이상 사진 찍는 법 숙제 허니팁이었습니다. 오케이. 안녕. 저녁 TV 찾아볼 거야. 뿅뿅.